오늘도 거친 소리가 나고 거친 생각. 구독과 좋아요. 성진을 바르는 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아보았으니 이제는 예상되는 질문들에 대해서 미리 답해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진을 얼마나 자주 발라야 할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예상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요즘은 시즌이 시즌인지라 연습을 할 일이 없어서 한 달에 한 번, 뭐 두 달에 한 번 바를까 말까 싶은데 요즘 연습을 하질 않아서. 그런데 새로 레슨을 시작하게 된 학생이 생기면 그때는 송진을 어떻게 발라야 되는지 제가 설명해주면서 제 활에다가 송진을 바르기 때문에 저도 뭐 가끔 송진을 바르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연습을 엄청 많이 하면 하루에 3시간? 두둠칫! 7시간, 8시간, 9시간 하시는 분들도 와우. 계신데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연습을 엄청 많이 하게 되면 하루에 3시간, 4시간 정도를 하는데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발랐던 것 같아요. 제가 학생 때 매일 연습할 때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송진을 바르지 않은 것 같아요. 송진을 충분히 바르시고 나서 이 마찰력이 건강한 소리가 날 정도가 되면 연습을 몇 번 한다고 해서 송진이 다 달아나지 않거든요. 미끄러워지는 경우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막 흘러내릴 정도는 아니고 살짝 바른 첫날에 비해서 조금 미끄럽다 정도고 일주일 정도 지나다 보면 아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송진을 이제 다시 발라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저는 송진을 다시 바르곤 했습니다. 이게 매번 연습하실 때마다 바르면 매번 너무 꺼끌꺼끌한 상태에서 가장 최대로 마찰이 센 상태에서 연습을 하시게 돼요. 그러면 오늘도 거친 소리가 나고 내일도 거친 소리가 나고 소리를 낼 때마다 오늘은 거친 소리가 나는 날이네 이런 생각이 드시기 때문에 송진은 항상 한번 발라주고 나서 아 이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까지 충분히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로 송진을 바르는 시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연주를 앞두고 계신 분, 오디션을 앞두고 계신 분 아니면 뭐 발표라든지 뭐가 됐든 무대에 올라가실 분들 언제 바르시면 좋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하루 혹은 이틀 전입니다. 당일에 바로 바르면 그때는 제일 뻑뻑할 때예요. 절대 뻑뻑하게 바르시면 안 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마찰이 심할 때 그때 연주를 하시기보다는 하루나 이틀 전쯤에 송진을 바르시면 하루 이틀 정도 열심히 연습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느낌이 좀 올 때가 있어요. 아, 내 활 느낌이 지금 이렇다, 지금 딱 좋다, 아 내일 딱 연주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활이 제일 평범하게 좋을 때, 송진을 가장 많이 발랐을 때가 활이 제일 좋은 컨디션일 때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필요 없는 건 날아가고 어느 정도 써서 내 팔도 활의 마찰을 알 때 그때가 제일 최적의 상태이기 때문에 당일보다는 하루 혹은 연습량에 따라 이틀 전쯤에 송진을 발라주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거는 송진마다도 상품의 차이가 조금 있어요. 저의 경험상 리벤첼러라는 송진은 상당히 빨리 사라져요. 제가 그 송진은 추천받아서 선물받고 한번 써본 적이 있는데 한번 충분히 바르고 나서 한 30분 연습했나? 이미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는 송진에 예민하지 않다고 했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네요. 리벤첼러 옛날 건 안 그랬는데. 난 옛날 게 그랬나? 지금 게 좀 더 그래. 아 그래? 두둠칫! 근데 리벤첼러 같은 경우는 그거를 처음에 개발하신 할아버지가 후손들이나 동료들이나 제자들에게 레시피라고 그러나요? 그거를 알려주지 않고 돌아가시는 바람에 잠깐 동안 절품이 됐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성분을 연구 끝에 알아내서 가장 비슷한 버전의 리벤첼러가 새로 발매가 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리벤첼러랑 다른 송진을 섞어서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다른 송진도 바르고 리벤첼러도 바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방금 들은 소식에 의하면 리벤첼러의 오리지널 레시피에 의해서 만들어진 송진이라고 라리카라는 송진이 또 새로 출시가 되었다고 하네요. 저는 사용해보진 않았지만 생각 있으시면 한번 구입해서 사용해보시고 저에게 후기를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송진을 얼마나 자주 바르는지 수치로 저희가 획일화시킬 수 없다는 거. 그냥 연주하실 때 너무 미끄러진다 싶으시면 빛에 한번 이렇게 대보세요. 그러면 내 활이 너무 기름진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소리가 반짝반짝 거리는 부분만 지나갈 때 띵 하고 소리가 안 나거든요. 그런 부분만 따로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고 미끄러운 부분이 있다고 해서 다시 처음부터까지 골고루 발라버리면 또 필요 없는 부분은 너무 많이 말리는 일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활터를 비춰보시고 부족한 부분을
마감 수선이고 뭐라 그러지? 두둠칫!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느낌으로 송진 바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송진 묻은 부분을 어떻게 닦아야 하는지, 악기 닦는 법에 대해서 다룰 때 더 본격적으로 다루겠지만 지금 송진 얘기가 나온 김에 살짝 말씀드리면, 일단 송진이 묻어있는 이쪽 부분을 어떻게 닦아야 할지, 그리고 얼마나 자주 닦아야 할지, 얼마나 깨끗하게 닦아야 할지, 그리고 당최 닦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두 가지로 나눌게요. 연습을 많이 하실 수 없는 분, 혹은 취미로 하시는 분, 오늘 연습을 했다면 그 다음에 연습하는 날까지 텀이 기신 분들을 한쪽으로 두고, 또 다른 분들은 전공하시는 분들, 연습 하루에 3시간, 4시간 엄청 많이 하시는 분들, 많이는 아니라도 악기를 자주 꺼내실 수 있는 분들, 자주 꺼내서 연습할 수 있는 분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악기를 띄엄띄엄 잡으시는 분들과 계속 잡으실 수 있는 분들, 뭐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취미생과 전공생 정도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일단 악기를 자주 잡으실 수 없는 분들은 닦으세요. 융으로 이 송진 묻어있는 줄 쪽을 닦아주시면 되는데, 손가락을 하나 끼우셔서 너무 힘주지 마세요. 너무 힘을 주고 닦으시면 소리도 듣기 싫지만 줄이 열을 받게 돼요. 이 융과 이 쇠의 마찰로 줄이 열이 받게 돼서 늘어나면 나중에 이 줄이 터지거나 고장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너무 무리가 되게 세게 눌러서 닦지 마시고 그냥 위에 묻은 송진이 벗겨질 수 있을 정도 하나씩 안 좋은 예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세게 닦으시지 마시고요, 손가락 하나 넣어서 A선도 B선도 그 다음에 이렇게 걷어내주는 느낌으로 편안하게 닦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활털이 닿는 부분도 잘 닦아야 되지만, 활털에서 나온 송진가루들이 묻어있는 지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융을 지판과 줄 사이에 넣어서 이렇게 닦아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송진가루가 묻은 채로 오래 두시게 되면 습기에 따라서 이게 떡져버릴 수가 있어요. 떡져버리게 되면 활을 새로 쓰실 때 소리가 이쁘게 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떡지기 전에 항상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너무 세게 닦지 마세요. 줄이 뜨거워질 정도로, 혹은 너무 꺽꺽꺽 소리가 나는데도 너무 닦아주시면 줄이 쓸려서 상하게 됩니다. 너무 세게 닦지 마세요. 그 다음에 전공생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닦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뭔 개소리야? 이유 말씀드릴게요. 전공생 여러분들은 연습을 열심히 하면 필요한 부분에 골고루 송진이 잘 묻겠죠. 송진이 잘 묻어야 줄과 활털의 마찰이 좋기 때문에 송진이 다 골고루 내가 사용할 곳에 술 폰틱도 술 타스터도 다 활이 가야 되기 때문에 골고루 송진이 다 묻어있을 거예요. 이렇게 다 묻어있을 때 드디어 어디에서든 소리가 잘 나고 연습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건데, 이거를 다시 닦아주시게 되면 다음날 연습하실 때 그 작업을 또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닦지 마세요. 어차피 반나절 있다가 바로 또 연습을 하실 거니까 악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왼손에 닿는 부분, 그 다음 특히 왼손이 닿는 지판, 그리고 왼손이 닿는 줄, 줄은 이제 쉬프팅 할 때 걸리니까 송진 닦아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지판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를 해야 손끝이 더러워지는 일도 없고 내 얼굴 세수하는 느낌으로 여기를 닦아주세요. 하지만 이 칸, 활이 닿는 이 부분은 남겨두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떡칠 텐데 어떻게 하냐고요? 떡지기 전에 연습을 새로 하시는 거예요. 떡지기 전에 연습하시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떡이 질 거예요. 그때는 줄을 새로 갈아주시면 돼요. 두둠칫!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송진을 이제 골고루 그리고 필요한 만큼만 바르신 분들은 심하게 떡지지도 않을 거예요. 저는 줄을 오래 쓰는 편인데 특별히 여기를 많이 닦아주지도 않고, 하지만 송진도 많이 안 발라서 그런지 떡지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 연습이 끝날 때마다 이 부분을 반드시 닦아줘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악기를 많이 연습해서 줄에 떡이 진다, 혹은 떡이 지기 때문에 반드시 닦아줘야 된다, 그런 분들은 사실 송진을 너무 많이 바르진 않은 건가 라는 생각부터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송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딱 필요한 만큼만 바르시고 날아갈 때까지 쓰는 거지, 너무 많이 바른 상태로 악기를 연주하시게 되면 좋은 소리도 나지 않고 활 떨림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적당히 필요한 만큼만 눈으로 확인하세요. 두둠칫!
연습이 끝나고 나서 활을 집어넣으실 때 활 맨날 닦으시나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 같은 경우도 활은 맨날 닦습니다. 연주할 때 이렇게 눌린 부분에 아무래도 송진이 묻기 때문에 융으로 활대를 이렇게 잡고 여기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정도 이렇게 닦아주면 네, 깨끗하죠. 이대로 살짝 풀어서 너무 많이 풀지 마세요. 활털 풀 때도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이거 무슨 풀지 마세요. 한 요 정도, 한 이 정도, 네. 어느 정도 푸시면 되냐면요. 활털이 너무 팽팽해서 활들을 계속 당기고 있는 느낌이 들지만 않아야 돼요. 그냥 느슨하게 풀어주셔서 집어넣어서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관하실 때 활털을 너무 많이 푸시면 보시다시피 활 끝부분이 막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조이실 때 일직선이 맞을지 않을 수도 있고 자기들끼리 꼬여서 늘어나 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활털은 푸시더라도 어느 정도 텐션은 유지가 될 수 있게 해놓으시고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두둠칫! 오늘은 이렇게 송진 바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도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혹시나 더 나은 이해를 위해서 한 번 더 요약을 해드리면 송진을 바르실 때는 송진과 링이 부딪히지 않게 가운데 손가락으로 링을 살짝 감싸진 채로 필요한 부분만 조금씩 조금씩 바르시면서 뒤집어서 빛에 비추어 눈으로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가장 얇은, 가장 진동이 촘촘한 이 선을 이용해서 저희가 활털에 골고루 묻을 수 있게 발라주는 거. 이거 잊지 마세요. 송진만 발라서 소리 날 때까지 바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송진을 발라주시고 나서 골고루 그리고 고르게 발라질 수 있도록 이 선을 이용해서 충분히 발라주시는 과정 반드시 거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진도 너무 과하게 쓰지 않아서 오랫동안 쓰실 수 있고 송진을 깨뜨려서 버리시는 일도 없고 너무 거칠어서 안 좋은 소리가 나는 일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잊으시면 안 될 게 있습니다. 바로 구독과 좋아요